자,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죠? 했고, 이게 부사절, 그리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어절이 저리 와 있는 거죠? 투 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장 분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 마찬가지 주어 자리이죠. What statement could the stranger make that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the decree to be carried out? 이 문장의 주어는 the strange가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가 되고 동사는 보충어는 이거고 다음에 정확히 원래 위치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순서. 그럼 간단하죠? 주어, 동사, 보충어 자리에 명사구. 와 있죠? 명사구 자리에 형용사 was 있고 명사가 있고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래서 이 형용사절에서 보니까 대시 주어와 접속사 역할을 겸하고 형용사절의 특징이잖아요. 형용사절의 특징은 접속사와 문장의 요소 혹은 품사가 같이 결합돼서 사용되는 거죠. 주어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 왔습니다. 이 절이 상당히 재밌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더 해놓고 The stranger 주어 동사 could make 보충으로서 명사구 noun phrase 왔죠? 명사구의 형용사 what과 그리고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왔습니다. 이 절에 접속사와 주어를 겸하고 있는 대시란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would make가 동사가 되고 보충어 자리에 와, 또 절이 와 있어요. 이 절을 보자는 거죠. 이 절이 보니까 주어 is 있어요. 접속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접속사는 보이지 않고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보충어 impossible 왔고 다음에 전치사구로서 부사어가 와 있습니다. PP죠. 이 PP가 P 더하기 뭐예요? P 더하기 명사구죠. 명사구 MP. 이 MP를 보자는 거죠. MP를 보면은 관사, 명사,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렇죠? MP를 보면은 관사, 명사, 형용사절. 투절입니다. 접속사가 없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가 to, 동사가 와 있죠. 그리고 carried out, 그 자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런 구조죠. 여기 한 가지 또 우리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M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CL이 여기 있으니까 끝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CL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음에 형용사절이 끝까지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블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음에 요 MP 이게 어디예요? 명사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명사구 속에 형용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이 형용사절 속에 보충의 역할을 하는 절이 하나 있고, 이절 속에 또다시 명사구가 있고, 전치사구가 있고, 전치사구 속에 명사구가 있고, 그 명사구 속에 또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재밌는 절은 뭐냐니까, 바로, 이 절이죠. 이 절. 그러니까, make it impossible for the decree to be carried out. 법령이 실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거죠. it 다음에 빠져있는 건 뭐예요? 비동사, it is impossible. 비동사 빠져있는 거예요. 비동사를 생략한 겁니다. 비동사를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와 보충어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절이죠. 종속자. 이런 형태의 종속절은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속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종속절의 종류 중에서 종속절의 종류 추가 그래서 접속사 없고 그 다음에 주어는 있고 그런 다음에 동사가 없고 그런 다음에 동사의 보충어가 있는 형태의 이러한 종속절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처음 보는데 이럴 때는 주로 동사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블럭을 둘러싸고 있는 동사 이 동사잖아요. 부분이 형용사절 여기서 이 동사죠. 이 동사. 이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종속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동사가 여기 올 때 이런 형태의 종속절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 동사의 종류를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동사예요. 빨갛게 표시를 하나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블럭의 동사. 상위 블럭의 동사. 그 상위 블럭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상위 블럭은 얘잖아요. 그죠? 상위 블럭의 동사가 let, make, help 인 경우.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인 경우 종속절은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쓴다. 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종속절의 특별한 형태,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 그것은 상위 블럭의 동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Let과 Make와 Help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동사입니다.